우선 그릇에 물을 담아 브로콜리를 거꾸로 5에서 10분 정도 물에 담가줍니다. 그리고 물에 담긴 상태에서 뿌리 쪽을 잡고 흔들어서 불순물을 제거해 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두세 번 정도 물에 흔들어 불순물을 제거해 줍니다. 브로콜리 수프 재료로는 양파 1개, 감자 1개, 버터 2 밥숟가락, 슬라이스 치즈 2장, 소금과 후추, 주 재료인 브로콜리, 그리고 우유 700에서 750ml를 준비해 줍니다. 버터를 깍둑썰기로 준비해서 프라이팬에 담아줍니다. 양파를 깍둑썰기로 잘라 준비해줍니다. 감자도 깍둑썰기로 잘라 준비해 줍니다. 감자는 접시에 담아 전자레인지에 2에서 3분 돌려줍니다. 썰어놓은 양파를 접시에 담아 준비해 줍니다. 씻어놓은 브로콜리를 송이송이 뜯어내 줍니다. 뜯어낸 브로콜리를 칼로 작게 조각내 줍니다. 모든 재료는 볶은 후에 믹서에 갈아줄 것이므로 모양이 균등할 필요는 없습니다. 잘라놓은 브로콜리를 한 번 더 작게 잘라줍니다. 브로콜리의 대부분도 겉표면을 칼로 껍질을 벗겨내줍니다. 0.2에서 0.3cm 간격으로 잘라서 준비해 줍니다. 전자레인지에서 2-3분 익힌 감자를 양파 옆에 담아줍니다. 약불로 달구어진 팬에 버터를 녹여줍니다. 중불로 조절한 후에 녹인 버터에 감자와 양파를 1분에서 2분 정도 먼저 볶아줍니다. 브로콜리를 넣어서 함께 볶아줍니다. 양파의 겉표면이 투명한 색이 될 때까지 볶아줍니다. 불이 세면 우유가 탈 수 있으니 약불로 조절한 후에 우유 200ml를 넣고
뚜껑을 덮어 한 소끔 끓여줍니다. 한 소끔 끓으면 뚜껑을 열고 포크로 감자가 익었는지 확인한 후에 식혀줍니다. 식은 재료와 우유 550ml를 믹서기에 넣고 곱게 갈아줍니다. 곱게 갈은 재료를 팬에 부어 약불에서 끓여줍니다. 끓기 시작하면 슬라이스 치즈를 넣어줍니다. 중간중간 바닥이 타지 않도록 주걱으로 잘 저어줍니다. 간을 본 후에 후추 넣는 장면이 녹화가 안 됐는데요. 개인 취향에 맞게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해줍니다. 소금과 후추가 잘 섞일 수 있도록 저어줍니다. 이렇게 뽀글뽀글 끓기 시작하면 불을 꺼줍니다. 빵 한 조각을 토스트기에 바짝 구워줍니다. 바짝 구운 빵을 길게 잘라줍니다. 브로콜리 습에 빵을 꽂아줍니다. 견과류 한 줌을 브로콜리 스프에 넣어줍니다. 호두 한 줌도 브로콜리 스프에 넣어줍니다. 신선한 딸기도 준비해 한 끼 식사를 준비해줍니다.